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에 나오시면 가문의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가문의 문장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죠. 이 사람의 갑옷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 갑옷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슴에 로마의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새겨 넣지 않았을까요? 뭐냐 하면요, 크락수스라는 장군이 수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세 군단을 잃어버려요. 거의 전멸하게 되고 그 너무 수치심을 느꼈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시 회수하는 장면인데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때 잃어버렸던 군단 휘장, 바로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깃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저 깃발을 반환하는 장면이 지금 되는 겁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그리포네를 타고 있는, 하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아폴론이죠. 태양의 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인데 사냥의 여성인. 그래서 사슴을 타고 다니는데 다이아나죠. 그래서 아폴론과 다이아나가 지키는 로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지키는 로마라는 걸 상징하고 있고요. 그 양쪽 옆으로 두 사람이 되게 슬픈 모양으로 있는데 바로 로마에게 패배한 도시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그 사람의 또는 그 나라의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이걸 빼앗겼던 거죠. 그 빼앗긴 걸 다시 되찾았다. 아니,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휘장을 되찾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문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가문의 문장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부터 이거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었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죠? 바로 피렌체 문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리라 그래가지고 백합 문양인데요. 백합에 꽃술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는데 이 문장과 가장 혼돈하시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요 양쪽으로 난 술을 빼면 뭐가 되냐면요, 프랑스의 카페 왕조부터 해서 부르봉 왕가, 발루아 왕가 이 사람들이 쓰던 프랑스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술이 없으면 프랑스 거예요, 오른쪽 거. 그러나 술이 있으면 피렌체 겁니다. 이 양쪽에 두 사람 서 있죠. 자세히 보면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키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서포터즈라 그래요.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몬티오에 뭐 이렇게 글자 쓰여있죠. 저런 것들을 이제 슬로건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이게 문장에서 그러는 글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문은 보로메오 가문입니다. 이탈리아 이 밀라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전 유럽의 유명한 가문들하고 다 결혼을 했던 그런 가문이고 아직도 이 가문이 남아있는데 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유명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솔라 벨라라는 섬이에요. 자, 이 가문 문장을 보시면 왼쪽에는 유니콘을, 오른쪽에는 낙타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왕관과 후밀리타스라는 글자가 있죠. 이 가문이 이렇게 유니콘을 사용하는데 유니콘은 어떤 더러운 물이 있어도 유니콘의 그 뿔이 그 물에 닿기만 하면 그 물이 정화가 됩니다. 독이 있건 더러워도 잎보다 뿔이 먼저 닿이기 때문에 그 뿔이 닿이면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유니콘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유니콘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유니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니콘을 잡고 싶어 했는데 유니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리따운 처녀가 늘 유니콘이 와서 마시는 샘 곁에 앉아 있으면 유니콘이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 처녀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든다고 그랬어요. 잠이 들 때 그때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유니콘의 뿔에 그 처녀가 찔려서 죽어 있다면 그게 처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순수 순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로 남도 정화를 시키지만 스스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은 정화를 시키는데 스스로는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는 낙타가 있죠. 보로메오 가문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인데 이 가문에게 낙타를 준 이유가 있는데요.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함께 짐이나 사람을 운송해 줄 수 있는 인내심의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보로메오 가문은 첫 번째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히 군주나 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덕목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요, 그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 인내의 동물 낙타를 자기 집 곳곳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낙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낙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그랬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로메오 가문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들에게 도네이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보로메오 가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와 같이 인내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며 정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덕목을 가지고 위에 왕관이 보이시죠? 저 왕관 이게 이제 뭐 공작이나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왕관들입니다. 그 가문의 최고 위치에 올랐던 걸 저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권위를 줄 텐데 하늘에서 그때 그 가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후밀리타스예요. 이 후밀리타스는 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후미아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후미아스라는 게 흙이라는 뜻인데 흙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면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알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 문장을 보고.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겸손한 척 해서도 안 되고 그 겸손해지지 않거든요.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면 아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요 생각만 하면 겸손해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문 문장 중에서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가문의 문장이 바로 이 보로메오 가문입니다.